자, 그러면 파트너인 최창주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초이, 바이오 초이, 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수혜 기업입니다. 아, 좀 숨겨놓은 종목인데요. 원래 이게 제가 좀 약간 비상식량으로 좀 숨겨놨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시간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었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은요,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 이연제약인데, 저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은요, 제가 보기보다 똑똑해요. 네. 진짜 똑똑합니다. 보기에는 예.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스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희덕지덕 있는데. 보이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우리 최창 위원장님이 이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갑자기 파트너가 되면서. 떨어졌으니까 원래 항상 붙어요. 지난달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붙으시려고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뭐, 아니 뭐, 그거 뭐, 이제 뭐 3일 지났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원래는 똑똑하다. 아니, 실제로는. 진짜로 제가 시덥시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조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유료회원님들은 아십니다. 네,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 과거에 바이도메드하고 협업을 하면서 2017년도 9월 달에요. 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0년도 9월 30일까지 바이오,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그런 바이오 생산 공정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완공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이도메드하고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바이도메드가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바이오, 뭐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뭐가 됐든 CMO 관련된 그런 위탁 생산 관련된 그런 이슈가 아마 붙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연제약도 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생산시설을 완공을 했는데 유전자 치료제 같은 그런 생산시설,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하려면은 그만큼 굉장히 그런 완벽한 정도의 그런 생산시설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한다 그래도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높은 그런 히드로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손.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문과시죠? 문과. 아, 제가 좀 혀가 히드로코르티손. 짧아요. 네. 네. 히드로코르티손.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하면 잘하는데요. 내가 뭐좀 약간 그런데. 제품의 이름이 히록손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정도 됐을 때 이게 코로나19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일 시초가 매수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부담 없으세요? 좀 괜찮아요. 진짜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지금 스치문 상한가 했는데요. 저는 단한 번도 저기 월별로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셔도 내일 됩니다. 금요일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죠. 제가 때로는 남성 호르몬이 확 나와버려요. 그럴 때는 시력감이 나옵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그날. 알겠습니다. 오늘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많이 날. 나오는 알겠습니다. 날이에요. 네. 시초가 매수, 시초가 목표가는요? 매수고요. 시초가 매수인데 목표 가격은 여기 주봉 차트상 봤을 적에 어느 위치이냐면요. 요게 이제 직전 고점의 위치가 27,5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200원만 뺄게요. 27,300원이요. 200원을 왜 물어봤습니까? 아니,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누가 웃음이 댓글을 나와서. 넣어놓습니까? 제 마음인데. 제가 책정하고, 제가 분석하고, 그럼요. 제가 전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나의 책임이고, 저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그냥 호르몬 넘어가겠습니다. 과다분비 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5%요.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가. 시초가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요. 시초가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책정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자 그랬으니까 만나러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연제약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 시도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7,000 3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300원입니다. 네. 저 27,300원. 멀쩡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5%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